우리 태양님이랑 완선 씨랑 이렇게 모임이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김혜수 씨는 제가 한 그때 이미 한 10년 넘게 머리를 하고 있었고 혜수 씨가 이제 또 아침에 전화가 오셔서 선생님 저기 뭐 오늘도 그 같이 모여요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근데 내가 가만히 이제 전화를 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완선 씨도 혜수 씨를 되게 한번 이렇게 좀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혜수 씨 혹시 오늘 완선 씨하고 같이 하면 어때?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 완선 언니 너무 좋아하잖아요. 딱 이러니까 오케이 잘 됐다 해가지고 둘이서 딱 만났는데 코드가 이렇게 너무 잘 지내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재래도 만나고 그게 22년도 정도부터죠. 22년도 정도. 그때 그 완선 씨가 막 댄스 그 우리 테라스에서 막 엄청 막 그때 드레시하게 입고 춤춰가지고 그때 막 엄청 좋아해서 막 그다음날 어마어마하게. 나 그거 봤어. 춤춰가지고 약간 원피스 롱 원피스 춤춘 거. 씨는 진행을 하고 완선 씨는 춤추고 노래하고 나는 음식을 하고 서빙하고 아 셋이서 그런 개념이 아닐까 동참하겠습니다 완선이 때문에? 아니 뭐 겸사겸사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한테는 아직 연예인이지 왜냐면 내가 일 시작하기 전부터 쭉 어릴 때부터 봐왔던 두 분 다 연예인이니까 그렇지 않아요?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네. 완선이는 예전에 활동할 때도 봤었지만 말을 한마디도 못 해봤었어. 그 한백희 선생님 때문에 그냥 다가갈 수가 없어서 완선이만 친하지 못했어요. 우리 이모가 항상 이렇게 있었어. 이렇게.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계시던지. 이렇게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아무도 올 수가 없어.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그냥 한백희 선생님한테 인사는 했지 우리가. 여기 이모가 인사를 하고. 그래서 진짜 한번 거기서 끝인 거지. 완선이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. 김완선 씨의 이모인 고 한백희 씨는 한국가요계의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가수 겸 매니저입니다. 인순이 씨를 발굴해 성공시켰고 김완선 씨도 톱스타로 만들었죠. 그때는 가수들이 뭐 방송 3사 하면 늘 같이 다녔거든요. 네. 학교 같았어. 그러면 맨날 똑같은 멤버들이 똑같은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에 가면 또 계속 만나는 거야. 출근하는 거. 출근이었어. 그랬으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 모여서 뭘 먹을 때는 완선이만 맨날 없는 거야. 그래서 야 완선이는 정말 저기서 우리가 부르면 안 되는 사람인가. 그런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한백희 선생님하고만 얘기를 하고 살았던 거지. 그러니까 친구 얘기도 안 했지. 한백희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안 했다고? 뭔 얘기를 아 잡고만 그러면,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평생 혼자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. 그때는 그냥 혼자 살았어요.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말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일할 때 만나서 집에 가잖아요. 그러면 각자 방에 가서 헤어져서 다음 날 일하러 갈 때 만나는 거지. 너무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완선이를 알았어야 되는데. 그때 난 밤에 밤일하러 갔지 항상 나이트클럽에서. 고등학생 내가. 때부터. 그럼요. 난 데뷔하기 전부터 갔습니다. 데뷔하기 전부터 가서 일해서 그 돈으로 제작비 마련하고 그랬죠. 이제 웃지 않아도 돼. 잠잘 시간도 없었는데 뭐.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2, 3시에 들어가서 나이트클럽까지 다 하고 가니까 나이트클럽하고 들어가면 난 잠자는 시간이 한 두세 시간이에요. 오, 두세 시간. 그러면 또 나와야 돼, 아침에. 나는 그래서 밤일을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? 그런 생각 했었어. 아, 그 정도로?